오랜 시간 뿌리내려온 전통음악의 힘. 말과 표현 방식이 달라도 음악 속에 녹아있는 정서로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데요. 우리의 전통 소리로 한국의 멋을 알리는 방수미 명창을 만나봅니다. 몽골에서 성악을 전공한 문군 톨 씨가 찾아온 곳.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제가 판소리를 이렇게 직접 옆에서 처음 들어본 거라서 되게 선생님이 카리스마 있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외가지던 참해. 수많은 귀명창들의 귀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사로잡은 방수미 명창의 연습실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남원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렇게 언저리의 삶으로 활동하는 소리꾼 방수미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소리가 춘향가라는 소리인데 춘향가 아시죠? 춘향전. 그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가예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 너무 잘했어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되게 귀에 되게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는다는 느낌이 그런 얘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르틴도라고 이제 똑같은 이제 몽골 전통 소리인데요. 숨쉴 틈도 없이 춘향가의 한 대목을 배워본 문근 토울 씨. 판소리에 대해 알아가며 몽골의 전통 민요 장가 우르틴두가 떠올랐다는데요. 몽골 유목민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는 2000년의 전통을 지닌 음악이라고 합니다. 반소리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반소리는 약간 굵은 목소리로 말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몽골 이제 우르틴도는 굵은 목소리로도 얘기하고 높은 음으로도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런 이제 전통 음악이에요. 전통을 고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을 방수미 명창은 몸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통하는 음악을 하고 있는지가 항상 제 판소리를 하면서 궁금증인데 해외를 나가서 그 우리나라 말도 못 알아 들으시는 분들에게 소리를 해주었을 때 그분들이 감동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통하는 음악을 하고 있구나. 소리로 마음이 통한 건 문근 토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방수미 명창의 제자들 틈에서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네요. 항상 레슨 받을 때는 너무 긴장되고 항상 떨리고 소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호랑이처럼 네. 무서운 선생님이신데 그거 빼고는 되게 저희를 딸같이 아껴주시고 소리라는 길 위에서 동행하는 스승과 제자들. 방수미 명창은 자신의 제자와 후배들이 좀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탄생하게 된 것 중 하나. 그녀가 단장으로 있는 전주 판소리 합창단입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 왜 무슨 판소리가 합창이 필요하냐. 그래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만류하시고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요즘에 판소리 합창단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전주 판소리 합창단은 올해 성과를 되게 많이 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하는 공연이 네. 어떤 공연을 했어요? 제가 지난달 전주 완창 판소리라는 걸 했어요. 네네. 5시간 반. 지난 가을 김세종제 춘향가를 완창한 방수미 명창. 무려 6시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베테랑 소리꾼에게도 쉽지 않은 공연이었습니다. 큰 무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체력관리도 필수입니다. 공연 전으로 든든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강철 체력의 비결이라는 그녀.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무대를 즐기는 일입니다. 완창 같은 큰 공연을 끝나면 이제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노래하면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거를 한 번 더 해야겠다. 저는 뭐 이렇게 끝나서 와 이거 끝났어 막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내가 너무 잘했어 이런 생각 없고 그냥 다음엔 또 어떤 공연을 준비하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그럼 네. 이제 반소리를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제가 4살 때 이제 한국무용을 했었어요. 네네. 한국무용을 하다가 이제 가야금 병창이라고 가야금을 퉁기면서 네. 뜯으면서 노래를 하는 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재밌어라 하더래요. 어릴 때부터 소리의 흥을 표현하는 데 일가견이 있던 그녀 신동 소리를 들으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자신만의 진정한 소리를 찾게 된 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이후였습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몸은 변하고 얼굴은 변하고 소리 실력은 늘지 않으니까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들이 점점 저를 제가 잊혀져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머리 귀신 영용 한양당군 포구지고 호구리장 증별 후로 알아주리와 너의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 방수미 명창. 여기가 그 조회수 네. 많은 영상을 찍은 바로 이 자리예요. 그 댄스 팀도 너무 그 색동 옷을 입으시고 너무 더운 옷을 입고 계속 춤을 추시고 네. 저희는 계속 이제 노래를 하고 소리를 하고 네, 네, 그렇게 했었죠. 최근 전주를 알리는 홍보 영상에 출연해 판소리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 그녀. 해당 영상이 전 세계 여러 채널을 통해 플레이되며 조회수만 총 3억 뷰 이상인데요. 그야말로 판소리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피지를 갔었어요. 스페인의 칼레아라는 곳을 갔었는데 네. 제가 한복을 입고 이제 페스티벌이어서 밖에 이렇게 걸어왔는데 네. 기모노냐고 이거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어떤 의상보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리도 소리지만 저희의 뭐 부채 네. 그리고 뭐 저희 비녀, 네. 놀이계 이런 거에 대한 또 관심도 되게 많으세요. 1972년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라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최초로 울려 퍼진 판소리. 그 시점과 달리 최근엔 우리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 3년 전에 프랑스 공연을 봤는데 다 프랑스인들이었거든요. 네네. 얼씨구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래요? 거예요. 네네. 단지 노래만 전달하는 공연이 아닌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네네. 공연이어서. 전주를 넘어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리고 있기에 양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그녀. 동시에 이 시대의 이야기를 소리에 담고 싶다는 다부진 각오도 전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 국악인들만 알았던 방송이라고 하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러니까 저는 전통을 잘 지키고 현재 우리 음악이 변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잘 표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 교감을 나눈 하루. 마지막으로 방수미 명창이 우리 모두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2020년 힘든 시절 자절기로
떨쳐버리시고 2021년 맞이하여 희망과 행복함이 가득하시게 소리꾼 방수미가 기원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며 우리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방법, 바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예부터 한밭이라 불리며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해온 대전. 현재는 로컬푸드 지역 인정제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전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요새 힘드시죠? 대전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로서 집밥으로 맛있게 드시면 코로나19도 많이 잊으실 겁니다. 잔류 농약 검사와 방사능 검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대전 로컬푸드. 농민들에겐 안정된 판로가 되어주고 시민들에겐 건강한 밥상이 되어줄 텐데요.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대전시 로컬푸드를 만나봅니다. 요즘 하루에도 짧고 외식이나 여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매일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여보,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뭐 먹을 거 있어? 어디서 장을 보지? 그런 곳이 대전에 생겼어? 갈수록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 유통비를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이곳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잖아요. 네. 딱 보기에도 신선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네. 또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는 320가지 잔류농약 검사와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대전시가 인증한 로컬푸드 직매장이에요. 최근 대전시는 지역 농가의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과 식량 주권을 위해 로컬푸드 공급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농민들은 한밭 대전의 자부심과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을 매일 아침 이곳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인증한 농산물인 만큼 엄격한 심사와 생산과 유통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들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로컬푸드 인증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생산품을 의뢰해서 식약처 고시기준 잔류농약 2분의 1 이하의 농산물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만 이제 판매가 되고 인증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산물 안전하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00여 인증 농가가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덕분에 장을 보는 시민들의 바구니가 묵직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장바구니 이것저것 많이 남으셨어요. 네. 뭐 하시려고요? 오늘 저녁 장 보러 왔어요. 여기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어떤 게 좋아서 자주 고름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착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대전의 농부들이 매일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전의 농산물이니까 더 믿을 수가 있어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 매장을 찾기보다는 온라인 구매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손쉽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배송이 느려지고 내일 도착하면 안 되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겐 바로가유와 내일가유가 있어요. 그 뭐예요? 네, 바로가유는 지금 장 보시면 네. 온라인몰에서 장 보시면 2시간 이내로 배송이 가능하고요. 내일가유는 내일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해드시고 싶다 하시면 바로 가요. 그 좀 더 이제 여유를 두고 드시고 싶다 하시면 내일 가요. 아, 좋네요. 그렇다면 대전시가 인증한 농산물을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추워진 겨울 날씨에 어떤 농산물을 키우고 있을지 궁금함에 발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지금 이 비닐하우스 안에 대전 씨가 인증한 로컬푸드가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건데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에 수확하는 게 뭐가 있죠?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하우스 안으로 고고! 오렌지빛 과일이 저를 반겨줍니다. 제주도에서 봤던 만감류 중 한 가지인데요. 수확을 앞두고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어? 얘기가 들리는데?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이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얘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확실히 따뜻하고 좋네요. 예, 좋죠. 바나나 나무인가요? 예, 요 바나나가 금년에 처음으로 달렸어요. 와, 안에 들어오니까 예. 마치 동남아시아에 온 듯한 그런 예, 기분이에요. 예. 지금 벌써 많이 따셨는데 뭐 수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대전에서 생산하는 만감류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맛볼 수 있는 만감류는 대전 지역에서 생산한 재배한 만감류네요. 예, 그래요. 오. 대전에서 5, 6년 전부터 만감류 재배에 성공해 매년 12월 이맘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에 향기와 빛깔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올해는 작황도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당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예. 자, 상당히 이제 보기는 일단 좋아요. 보기 좋은 만감류고. 와, 향이 한번 맡아 보세요.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그 향이 정말 진하게 상큼한 향이 코 속으로 쏙 들어와요. 와, 좋다. 이 향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한 만감류는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보충에 그만인데요.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봤습니다. 14.5브릭스, 귤의 평균 당도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자, 이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당도도 확인했겠다. 그 맛은 어떨까요? 입 안에서 과즙들이 춤을 춘다. 오! 달아요. 단데 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달면서도 적절한 이 신맛, 상큼하고 상쾌한 맛들이 함께 잘 어우러집니다. 말 그대로 새콤 달콤. 한입 베어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솟는 새콤달콤함. 올겨울 대전에서 은은한 향과 상큼한 맛의 만감류를 즐겨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드실 수 있는 이 좋은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자부심도 크시겠네요. 대단하죠. 오. 지금 대전 시민이 150만에다가 그 인근에 우리 세종시가 또 30만 하면 180만 인구가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이번엔 유성구의 한 시설 하우스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까요?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딸기입니다. 겨울철 딸기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계절을 앞당겨 수확한다고 하네요. 딸기 하면 대부분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이 제철이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더 일찍 또 출하가 되네요. 보통 2월달이나 3월달에 딸기 출하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11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 안에서 맛있는 딸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부분에 투자를 또 많이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난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관리, 그다음에 광도관리, 그다음에 양액관리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해야지만 11월철에 맛있는 딸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색깔뿐 아니라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대전 딸기. 무엇보다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따서 당일 아침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딸기를 지금 이제 한창 수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새벽 3시부터 작업을 했거든요. 와, 아니 그러면 새벽 3시에 나와서 딸기를 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일단은 당일 수확한 딸기를 가장 신선한 시간 새벽 3시에 따기 시작해서 아침 9시에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당일 수확, 당일 판매,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대전시에서 인정한 농산물들입니다. 농민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키운 대전시 인증 농산물들.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통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저희 대전광역시 농민분들 모두가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 농산물 지역 먹거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산자와 소비자의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에서 인증한 우리의 로컬푸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대전시 300여 인증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건강한 지역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물론 온라인 주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생산자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건강을 선물하는 대전시 인증 농산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후 1시가 되면 어김없이 켜는 휴대폰.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특별한 라방이 있습니다. 불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랜선 장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지리산 짜라. 오늘도 열띤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쇼핑하는 방법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해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케이. 비대면을 추구하는 코로나 시대, 라이브 커머스는 대세가 됐습니다. 네, 만 원에 3대빵. 얼마예요? 15,000원이래요. 15,000원. 내 손이 요만한 참 보존하셨는데요. 이들은 대신 장보기 팀. 팀원 대부분이 구례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지난 9월부터 시청자 대신 장을 봐주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수혜가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 구례의 장이 45일 만에 개장을 하게 됐는데 구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섬진강 유역으로 되게 여러 군데가 많이 피해를 입어서 남원, 곡성, 그리고 구례, 그리고 또 뭐 도는 다르지만 하동 같은 경우도 이런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도와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막심했던 구례. 구례가 고향인 청년들은 슬픔에 빠진 상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저 오늘은 마침 또 구례 38장입니다. 오늘 38장이라서 구례장을 가고 가서 또 좋은 물건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좀 팔 수 있도록 팔아 드릴 수 있도록 또 사는 사람은 좋은 거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거 잘 팔아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침수로 고생했지만 구례장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물난리 치고 또 이렇게 전염병으로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나서들 안 해 아예 시골이라도 그래 마찬가지. 구례장에 활기를 팍팍 드리고자 청년들이 떴습니다. 구례장 물건 맛깔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비오 어서와요. 다들 안녕하세요. 네, 대신 장을 받으신 랜선 장보기. 랜선 장보기 합니다. 랜선 장보기. 오늘은 구례장에 왔어요, 저희가. 지리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채소들, 뭐, 땅에서 나는 거, 산에서 나는 거, 과일들 이런 게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번씩 쭉 둘러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장터를 돌아다니는 청년들. 수해 피해 상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뭐 오늘 방송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바로 그냥 그 집을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러면 할머니가 8,000원 그러면은 8,000원 그대로 팝니다. 8,000원 그대로 팔고 어머니한테 8,000원 현금으로 저희가 그 자리에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을 받는 날짜는 또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뭐 그런 거는 저희가 미리 시장에는 바로 돈을 드려야 되니까
그대로 결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면 또 중간에 수수료 부분이 또 나가거든요. 플랫폼 수수료 같은 게 나가는데 그 수수료 부분도 일단 저희가 다 감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딱이요. 고군분투하는 상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파이팅! 구례장에 싱싱한 물건이 많죠? 와, 손이 진짜 빨갛다. 그 어머니께서 연로하셔가지고 집에서 집에 시간을 오래 비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장에 가서 직접 장을 봐주고 또 물건도 덤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재미있게 방송을 해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쪽파 잘못. 신인님이 계속 쪽파 세단해 주세요. 쪽파 세단해 주세요. 좀 이따 갈게요. 이게 뭐 사달라고 또 또는 이렇게 그 질문 같은 거 하면 다 읽어주고 일일이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옆에서 대화하는 것 같고 아주 재밌어요. 노래 5위 소개 좀 할게요.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청년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꽃감 한 개 12,000원. 나는 양 마카롱 꽃감 둘 끝. 아싸, 오랜만에. 꽃감이 오늘 좀 잘 나가네요. 꽃감 잘 나갑니다. 오늘 또 싸게 해주시고 이게 유명한 게 구례가 또 원래 감이 겁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감하고 단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빅히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판했어요. 완판. 코로나19로 사회적,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인터넷 세상 속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산초가 필요하시대요. 산초가. 젠피. 젠피는 음식 해먹는 데 넣고. 그렇죠. 산초는 약으로 쓰고. 그렇죠. 네, 젠피는 우리 음식에 끝자리 할 적에 네. 상추 무칠 적에다가 적고. 아, 그죠? 말도 잘하네. 이거를 이게 딱 사시면요 집에서 그냥 신문지 같은 싸도 되고 그냥 파란 봉다리 재활용 봉다리 있죠. 그런데다가 싸두셨다가 먹을 때 참기름 이렇게 해서 마늘 쪽파 마지막 참깨 미원도 살짝 넣으면 맛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쪼물쪼물쪼물쪼물 해서 먹는 거예요. 하는 짓도 얼마나 귀인 있고 이쁜지 청년들이 지나는 곳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또 구례를 또 신상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항상. 어찌됐든 이제 수해 이후에 코로나하고 수해까지 겹쳤으니까 시장 자체가 활성화 안 됐는데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흥이에요. 저는 그냥 뭔가 뭐 더 많이 팔아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설명해드리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맛있게 설명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냥. 그러면 오늘 전보다는 반응이 어때요? 전보다요? 아따 그만 사 힘들어. 하나라도 빠질까 얼마나 구석구석 훑어주는지 시청자가 직접 장 보는 기분입니다.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 시청자들은 결제하기 바쁜데요. 그리고 참기름은 얼마일까요? 7,000원. 저렴하다, 저렴해. 참기름은 7,000원입니다. 근데 나 솔직히 얘기할게. 나 시장 다니면 국산하고 인산하고 이렇게 먹어보면 모르겠어. 몰라. 나 천천히 모르겠어. 어떤 놈이 꼬신기. 아, 맛있다. 다 중국산 먹고 살지 국산은 없어. 뭘 국산 찾아? 인혁집 사도 비싼 게 그놈은 돈 사갖고 요거는 팔아다 짜먹어. 그래 아브로. 아. 사장님 우떡 드시지 말고 여기 장사하셔야죠.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나. 팔아. 5천원 말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5천원. 아, 다 나까지. 나까지 싸. 네. 5천원. 이거죠 이거. 옛 생각에 한 입. 맛있어서 두 입 먹는다는 옛날 과자. 와, 반응이 엄청난데요. 얼마나 돌려야 돼요 이거? 아이, 더 넣어버려. 막 넣어버려. 5천원이니까 막 넣어버려. 짬긴다. 망했다. 한 달이나 잠겨야지. 아, 오늘 망했어. 안 남아 불어.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랄게 이게. 맨날 와갖고 망했네. 청년들이 한번 소개하면 없어서 못 팔 정도.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장을 봤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자도 홍보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이 시장이 더욱더 번성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장을 보고 나면 어느덧 방송이 마무리돼 가는데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모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추운데 취재해주신 우리 팀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판매량은 어때요? 판매량은 지금 아까 제가 현찰로 한 돈 100만 원 정도 뽑아오라 했는데 거의 다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상은. 그럼 이후에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저희는 택배하러 또 배송하러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식재료들은 싱싱함이 중요한 만큼 택배까지 당일 발송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셔서 좀 시장 경제 같은 것도 좀 잘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불회를 오면은 저희 다 부모님 같고 사실은 다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그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불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랜선 장보기. 더 많은 이들이 웃을 때까지 청년들의 유쾌한 방송은 계속됩니다. 꿀 떨어지는 외모로 첫눈에 시선 강탈. 눈으로 먼저 먹는 디저트. 단짠보다는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런지 비린 맛도 없고 한번 먹으면 생각나는 맛? 정말 맛있어요. 아무리 배불러도 다 먹을 수 있죠. 디저트로 배 채우러 갑니다. 사시사철 달달할 것 같은 도시 창원시 진해구. 이곳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 가게를 찾았습니다. 분명 문 여는 시간 맞춰왔는데. 오늘 영업해요? 네. 빵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영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재고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 빨리 팔리니까 조기 소진되니까 내가 살 시간이 없는 거야. 손님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이곳은 구움 과자 전문점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에그타르트, 휘낭시에, 소낭시에, 바닐라빈 파운드는 거의 항상 매일 붙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철 과일을 이용한 컵케이크라던가 아니면 단호박 치즈파이 등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구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철책. 만드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바닐라빈 파운드는 하루 딱 8개만, 그 외 구운 과자들은 20개에서 30개 정도 굽습니다. 과자는 한숨 식힌 후 포장돼 나오니까 밖에 없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진 것 하나. 과자는 어떻게 굽게 되셨어요? 그대로 멈추지 말고서 내게로 다가와줘. 3월쯤 스트레스 해소를 디저트 사먹는 걸로 풀었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먹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들게 됐고, 이게 만들다 보니까 또 제가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맛 손님들이 바로 알아봐 줍니다. 저는 퍽퍽한 거 싫어하는데 촉촉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자주 사먹고 있습니다. 개시하기 바쁘게 과자들은 매진이 됩니다. 한 분이서 한번 사러 오실 때 한 10개씩 사가시니까 좀 금방 빨리 소진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고로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에그타르트를 먹어봤는데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25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싹 쓰리는 기본. 한번 먹으면 반하고 마는 에그타르트.
현지 시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에그 타르트가 저희 가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거든요. 바삭한 파이지 식감과 풍미 있는 필링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을 살릴 수 있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반죽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죽은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한 후 틀에 넣어 파이 모양을 잡습니다. 디저트는 정확한 무게와 온도가 맛을 좌우하니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멍을 안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성형을 잘해야 좀 식감도 살아날 수 있고 이게 또 버터가 안 녹게 빨리 반죽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에그타르트 하나가 나오기까지 대략 2시간. 작은 과자 하나지만 세심함이 가득 들어갑니다. 제가 혼자서 홀을 보고 혼자서 이거 직접 반죽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 이게 매장에 나올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저랑 저희 아기들 먹이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다 제가 만들어야지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만들면은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디저트에 나만의 레시피를 입혀 구워내니 단골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단짠도 좋지만 이 집만의 또 담백함이 있으니까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많이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 먹기에도 좋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사오러 오는 것 같아요. 에그타르트 10개랑 소나시에 10개 받으시죠. 안녕하세요. 어? 에그타르트 겉이 까맣게 탄 것 같은데요? 이거 보기에는 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설탕이 카라멜라이징 된 거거든요. 카라멜라이징 된 에그타르트는 조금 더 깊은 단맛을 내는 것 같아요. 에그타르트가 약간 갈색이 도는데 이게 더 맛있다고 사장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사 먹습니다. 이름도 귀여운 다음 메뉴는요? 반죽에는 일반적인 희낭시의 레시피랑 똑같이 일단은 태운 버터가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치즈가루를 또 넣고 있어요. 마치 금괴를 닮은 디저트 피낭시에 소시지가 들어갔는데요. 소세지가 들어간 뭐 요리라던가 그냥 소세지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세지를 이용한 구운 과자류가 뭐가 있을까 찾던 도중에 소낭시에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재료도 넣어보고 저 재료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의 소낭시에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법성 베어물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통통한 소시지와 빵.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소랑시에 맛은 어때요? 단짠단짠이 좀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서 소세지는 이제 짭짤한데 이제 빵은 이제 부드럽고 달아서 참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간단히 먹기 좋은 디저트도 좋지만 디저트란 무릇 비주얼이 생명. 프레지에는 우선 케이크 시트를 구워서 틀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 딸기와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빵, 딸기, 크림, 빵 이렇게 된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딸기가 이렇게 단면이 둘러진 케이크이기 때문에 딸기 철인 지금 딱 제철인 케이크죠. 입안 가득 딸기 잔치가 펼쳐지는 맛. 프레지에는 하루에서 이틀 내로 먹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고 다른 데보다 덜 달고 파이지도 너무 고소하고해서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디저트로 제가 행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디저트로 뭐 본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저트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사르르.
한입 먹으면 힘든 일도 잊게 해주는 황홀한 맛. 디저트로 달달한 하루 되세요.